안녕하세요. 새로운 발효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더치커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젠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. 서울에 이제 만날 사람들을 이렇게 한긋떡 적어 놓습니다. 그리고 서울 가서 한 달에 보통 한 두세 번 정도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서울 가가지고 오늘 일정 보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한 명,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 자동차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자동차를 타고 오전에 한 명, 그리고 오후에 한 명, 그리고 또 다시 서울역에 와서 또 한 명,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서 또 한 명, 이렇게 이제 보통 한 3명에서 한 4명 정도, 많이 만나면 한 4명, 보통 한 3명 정도를 만나고 내려오는 게 제 서울 일정입니다. 네,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며칠 전에 간 곳이 이제 거기는 이제 커피 전문점입니다. 근데 그거 갔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이걸 선물을 주셨습니다. 더치 커피입니다. 제가 이제 이건 또 좀 좋아합니다. 뭐 이렇게 타가지고 마시기도 좀 좋고, 그리고 어떨 때 이제 카페인이 좀 필요할 때는 이걸 되게 좋아하죠. 그분한테 이제 받은 커피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커피를 그분은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. 이 더치 커피가 요렇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커피 원액을 만드는 거죠. 이제 요걸 물에다가 이제 타가지고 적절하게 드시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커피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. 단 이제 요거는 더치 커피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는 발효해서 잘 먹습니다. 그냥 먹으면 조금 이제 신맛도 있고, 또 맛이 약간 이제 강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발효를 하는데, 도대체 커피, 더치커피를 너는 어떻게든 발효하니 이러는데,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발효를 합니다.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요걸 따라 보겠습니다. 처음 지금 먹어보는 겁니다. 자, 요 뚜껑을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황세란 유인균, 요 유인균을 여기에다가 요 안에 이제 스푼이 들어가 있습니다. 1g 짜리 스푼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정도 같으면 저는 한 3스푼 정도를 넣습니다. 요렇게 한 스푼, 2스푼, 요렇게 3스푼 정도를 넣으면 적당합니다. 제가 10스푼도 넣어보고 이제 뭐 1스푼도 넣어보고 뭐 여러 이제 스푼을 넣었는데 요 정도 스푼이면 3스푼이면 충분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뚜껑을 딱 닫고 흔들어 주죠. 흔들면 이제 균들이 이 안에서 이제 퍼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요거를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요 터치 커피는 이제 까딱 잘못하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판매할 때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, 요걸, 이제, 요런 식으로 뚜껑을 열고 유인균을 넣고 난 뒤에는 바로 드시지 말고 요걸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. 냉장고에 한 3일 정도만 넣어도 그때부터 맛이 바뀝니다.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제일, 좋은 맛이 납니다. 물론 제 입에 그렇습니다. 뭐 여러분 입에는 어떤지 모르는데, 근데 이게 한 보름 넘어가니까 아양 이렇게 이제 술로 바뀝니다. 아무리 냉장고 넣어놔도 그때는 이제 약간 이제 술 맛이 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 커피, 이제 더치 커피에다가 유인균을 넣고 발효 커피 맛을 보려고 그러면 15일 안에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. 이 15일이 지나면 이제 술로 이렇게 조금씩 진행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냉장고가 이제 온도가 낮죠. 낮다 보니까 굉장히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만은 그때부터는 약간 이게 술인지 뭐 술이 돼갈라는지 하면서 조금 이제 술맛이 나게 되죠. 물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치 커피 술 만들어 가지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이제 커피 맛은 이 균을 넣었을 때는 한 15일 안에 드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뭐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맛이 어떻는가 그걸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,
맛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보고 조금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맹물입니다. 이제 생수죠. 생수를 따뜻하게 제가 따랐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먹고 싶은 이제 여러분들 농도, 이게 많이 보면 당연히 진하게 되겠죠. 저는 한 요 정도 농도를 되게 좋아합니다. 한번 먹어보고 맛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보통 터치커피를 우리 동네 그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자주 사옵니다. 그러면 전 단골이라고 10% 또 할인해 줍니다. 보통 이제 요거 가격에서 이제 10%면 그것도 뭐 조금 되죠. 그래 하는데 이제 거기는 맛이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. 조금 이제 고기하고 맛이 약간 이제 다른 건데 요거는 콩가 에티오피아 콩가 커피 같습니다. 요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가니까 굉장히 커피숍이 이쁩니다. 이제 두 분 부부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 커피숍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가서 커피 한잔 얻어먹고 왔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마셔봤는데 아이 좀 포스가 있습니다. 커피 맛이 다르고 그리고 전 세계 이렇게 맛있는 커피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진열된 그런 걸 보고 야 여긴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곳 간판 이름도 좀 다릅니다. 제가 이제 아침에 어떻게 찾아갈지를 몰라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었습니다. 이제 내비게이션에 커피의 전설 이걸 꼭 쳐야 됩니다. 커피의 전설 미아 몰리에 예, 커피의 전설 미아 몰리에 이렇게 딱 치면 남한산성 가는 길입니다. 남한산성 길에 이제 이렇게 꼴 가다 보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디라고 탁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. 그 앞에 차를 딱 세워놓고 이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면 되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은 커피 맛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제가 가서 좀 맛있는 커피를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그냥 발효하지 않은 커피를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고 지금 터치커피도 이렇게 맛있는 거는 또 처음 먹어본 겁니다. 근데 이 맛이 지금 유인균을 넣고 금방 먹었을 때 한 냉장고에다가 유인기를 넣은 상태죠. 넣은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먹었을 때, 일주일 있다가 먹었을 때, 보름 있다가 먹었을 때 맛이 점점 바뀝니다. 그래서 발효 커피의 맛은 특히 이제 종균, 이 종자균을 이제 유인균에 요 커피에다가 터치 커피에 바로 넣었을 때 그 맛은 이게 하루하루 시간 따라 가지고 조금씩 바뀌는 이제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들은 맛이 일률적이어야 된다. 똑같아야 된다.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뭐 앞으로 뭐 석 달 뒤, 6개월 뒤 똑같아야 된다. 그거는 저는 발효의 멋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발효의 멋은 시시각각으로 때때로 바뀌는 그 맛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아 나는 며칠이다 했었을 때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다 할 때 그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길 때 그게 발효 커피의 맛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 해봅니다.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아 땡깁니다. 이게 상당히 개운하네요. 네, 이렇게 이제 아침에 터치커피 한 잔 하고 나면 눈도 말똥말똥해진 것 같고 좀 혈색도 좀 돌아오고 기분이 좋습니다.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남한산성 가는 길에 전설의 커피의 전설 커피의 내비게이션에 치면 됩니다. 커피의 전설 미아 몰리에 거기서 받아온 겁니다. 제가 이거 뇌물 먹었다고 오늘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.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전 이제 이런 데 굉장히 약합니다. 뭐 이거 주시고 그러면 막 그냥 끔뻑 이렇게 넘어가죠. 굉장히 그날 아침에 먹었던 그 커피도 너무 맛있었고 지금 이것도 굉장히 맛있다고 그 전설의 커피 미아몰리의 사장님 네 분께 이렇게 영상으로
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. 고마웠습니다. 다음에 또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